아니 그 우리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우리 또 손흥민 선수와 만나는 이 코리안 더비 요것도 네. 참 특별해요. 뭐 당연히 이제 보는 저희들도 무지하게 또 뿌듯하고. 네. 아 그럼요. 그렇죠. 우리나라 선수 두 명이. 아 그러니까요. 아. 특히 영국에서 이제 흥민 형하고 만났을 때 뭔가 아직까지도 좀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렇죠. 대표팀 생활을 저희가 올림픽 때부터 정말 오랫동안 같이 해왔는데 대표팀에서는 정말 너무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다가 이제 서로 상대팀으로 이제 보면은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면서도 그럴 수 있죠. 마지막 코리안 더비 때는 한국 분들이 거의 토트넘 경기장에 6천 명 정도 와~ 찾아오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어요. 10분의 1이 저희가 이제 경기장 출근을 이제 딱 하는데 앞에 완전 다 한국 분이셔가지고 상암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한국 분들이 진짜 많으셨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후반전쯤에는 아 조금 더 뛰자 하면서 이제 한 발씩 더 뛰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이게 저 시즌 중에 이제 경기 없는 날 두 분이 좀 가끔 만나기도 합니까? 아직 영국에서 따로는 한 번도 못 봤고요. 아 영국에서는 아 그렇구나. 근데 뭐 흥민 형이 막 인터뷰 하거나 이럴 때 막 해찬아 오면 연락해 하는데 막상 연락하면 뭐 약속이 있더라고요 항상. 그래서 아직 뭐 3년 동안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. 자. 그러면은 황희찬 선수는 좀 쉬실 때 영국에서 그럼 주로 좀 외출도 좀 하고 하세요? 어떻게 좀 쉬세요? 네. 이틀씩 쉬게 해주는 날은 런던에 가는데 런던 가면 이제 일단 첫 번째는 흥민 형한테 연락 한번 해보고 일단 당연히 약속이 있고 그럼 이제 바로 쇼핑센터로 가서 쇼핑을 하고 네. 이제 한식 먹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혼자 있어요? 혼자 잘 다녀요. 일단 흥민 형 연락 안 되면 쇼핑 네. 그리고 식사하고 네. 네. 그리고 다시 네. 아 참 정말 혹시 뭐 우리가 영국에 많이 놀러 갔는데 시간이 맞는다 그럼 우리 연락했을 때 황희찬 선수 약속 있으신 거 아닙니까? 저는 한강 편이에요. 아, 그래요? 저는 한강 편이어서 연락 주시면은 그래요, 제가 런던에서 맛있는 식당. 아, 우리 한번 우리가 갈 데가 많은데 지금 이거 울버햄튼 한번 가야 돼. 네. 아, 울버햄튼 한번 가야 되겠어요. 아, 울버햄튼 쪽에는 뭐가 있어요, 네. 거기는요? 울버햄튼 쪽에는 아무래도 제가 있고. 그리고 아, 그렇죠. 맞다. 더 이상 무슨 됐어. 다 했죠. 자, 됐어. 그럼 맛집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. 울버햄튼. 찬이 있고 그다음에 예. 네. 맛집이 하나가 있는데 오시면은 제가 예약해놓겠습니다. 아, 그럼. 그래도 이제 황희찬 선수 가면은 거기 계신 분들도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, 예를 들면. 작년 크리스마스 때쯤에 이제 제가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. 크리스마스에? 네, 2분가 크리스마스 때쯤에 이제 바로 또 저희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경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녁을 이제 경기 준비하면서 먹고 있었는데 대부분 다 울버햄튼 팬들이세요. 울버햄튼이 좀 작다 보니까 좀 그래도 불쌍해 보이셨는지 음식. 계산을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런 게 처음이었어요. 제가 누구를 계산해준 적은 많은데 누가 저를 이렇게 계산해주신 적이 처음이어서 되게 뭔가 감동이었어요. 아저씨였었는데 진짜 그렇겠다. 네, 아저씨였는데 계산을 해주시고 뭐 저한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잘하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뭔가 그때 되게 따뜻함을 느끼고 그리고 네. 너무 진짜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진짜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. 네네. 아, 특히 다른 때도 아닙니다만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아마 맞아요. 더 그러시지 않으셨을까. 네네네. 이게 또 좀 어떻습니까? 해외 생활이라는 것이 참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. 네. 네. 아무래도 친구들, 가족들이 다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그립고 친구들이 보고 싶고 그런 순간들은 되게 정말 솔직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? 그렇게 좀 그립거나 뭐 예를 들면 그럴 때는 거의 그냥 유퀴즈를 틀어서 플레이으로 나오고 유퀴즈 보거나 그러면 또 잠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퀴즈 아이 뭐 예 뭐 기가 막히네 감독님이 이뻐하겠다 감독님이 이뻐하겠어요 이거 좋네요 좋아 예. 아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외 리그에 나가면 예, 선수들 사이에 뭐 이 은근한 뭐 텃세도 좀 있고 일부 팬들이 좀 이런 또 차별적인 발언, 제스처 뭐 이런 것들 또 많이 하잖아요. 예. 가서 그렇고요. 아 글쎄요, 기성용 선수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손짓을 한번 했는데요. 그 황희찬 선수도 이제 SNS에. 네. 여기에 관련해서 좀 그 소리를 좀 내기도 했어요. 네. 어떤 상황이었습니까?
저희가 프리시즌 경기 때 이제 제가 이제 페널티킥을 얻어서 제가 페널티킥을 이제 차려고 하는데 저를 방해한다고 이제 뭐 눈을 찢는 동작이라든가 아, 그러니까 막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경기장에서 사실 좀 상처도 많이 되고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그럴 때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 당시에 이제 황희찬 선수가 SNS에 올린 글이 우리는 그저 같은 인간이고 성숙한 태도로 e스포츠를 즐겨야 합니다.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제 동료들과 후배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. 뭐 사실 황희찬 선수가 정말 얘기를 잘 했어요. 정리해서 진짜 뭐 이거 아닙니까? 그러셨네요.